딱 단톡방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전혀 없어요. 나만 빼고 없는 건가? 레이팅 A분들의 질문들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센데요. 스폰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연락이 오는 건가요? 여러 선수들이 그 스폰서나 이런 소속감을 좀 갖기 위해서 스폰 달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쪽 저쪽에 이력서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선수고 어떤 성적을 냈다. 각 회사에다가 이제 이력서 같이 넣는데, 모든 다트 쪽 관련된 그 브랜드들, 스폰서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이 와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그 회사에서 먼저 나한테 다가오는 게 조건이 좀 더 좋아지니까, 네, 그거 좀 약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예준 선수는 워낙 방송도 많이 하시고 많은 무대를 써보셔서 괜찮으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대 경기, 방송 경기를 하면 많이 떨리나요? 아직도 떨리죠. 아직도 떨리고요. 지금 저도 다투를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대회 나가면 떨려요. 근데 멘탈을 잡는 법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구력 같은데, 완전히 졌다 하는 것도 아직 항상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런 마인드만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좀 이제 역전을 했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근데 여전히 떨리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상대방의 어워드만 보면 멘탈이 깨집니다. 상대방의 선전에 대응하는 멘탈 관리 비결인가요? 상대방의 어워드에 멘탈이 깨진다는 게, 상대방이 로우톤 헤트트릭 이상을 쐈을 때 멘탈이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직 멘탈이 정말 약하신 거예요. 역으로 나도 똑같이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상대방도 움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찍고 내가 찍고 서로 찍어대면 집중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되게 베스트 경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 못했는데 나도 잘 못해.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진흙탕 싸움 나오는 거고요. 서로 이제 집중을 못해서. 일단 게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저보다 스탯이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훅을 넣을 때 크리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없죠. 방법은 내가 당연히 잘 던져야 되는 건데, 내가 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실수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 던져야겠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5를 찍으면 나는 6를 찍고, 상대방이 6마크를 찍으면 나는 7마크를 찍고, 하나씩 더 찍자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물론 그런 마인드로 들어갔다가 안 되면은 이제 거기서 또 멘탈이 나갈 수도 있고요. 해외 다트 선수들과 해외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면 한국과 다른 점이 느껴지시는, 또는 한국 선수와 해외 선수의 다트 실력, 스타일에 큰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엄청 차이 나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든 뭐 일본 뭐 아니면은 옆에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아시아권 선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자세를 많이 중요시해요. 우리나라 선수들 그리고 예하 유저분들도 가장 많이 중요시하는 게 막 자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시아권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폼을 잡고 던져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유럽 선수들은 약간 리듬이 있어요. 리드미컬하게 막 다트를 던지거든요. 근데 그 리듬을 아시아의 그 자세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스틸 선수들도 보면은 다 유럽권 선수들이고, 아시아권 선수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밑에 있고, 그리고 소프트에서도 유럽 선수들이 좀 더 잘 던지는 것 같고요. 역시 다트는 리듬인 것 같아요. 리듬이라는 게 그 번지는 어떤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달아 돌아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선수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경원 선수는 해외 스타일일까요? 이 질문 누가 했는지 참 궁금한데, 너를 비하하는 건 아니다. 말 안 할래. 나 이렇게 자꾸 경원이 얘기할 거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경원 선수는 진짜 리듬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경원이도 약간 리듬이 커라죠. 네. 그래서 그
경원이처럼 유럽 선수들도 뭐 다리도 들고 팔도 막 위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제끼고 저쪽으로 제끼고 막 그러는데 그 던지는 속도는 동일해요. 팔딱팔딱 거리는 것도 동일하게 팔딱팔딱 거려요. 약간 그래서 제가 또 경원이한테 항상 너 왜 이렇게 팔딱팔딱 거리면서 생선도 아니고 그렇게 던지냐고 막 그러는데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잘 던지는데. 그럼 그 해외 선수들도 그 리듬이라는 게 자기가 잘 안 되게 되는 리듬을 이번에 끊고 다시 리듬을 만드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유지를 하나요?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해가지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템포가 이어졌을 때 정말 무서워요. 어워드 소리가 뽕뽕뽕 하고 터지니까 진짜 무서워요. 퍼펙트 프로 자격을 딴 신입 프로 선수입니다. 기존의 퍼펙트 선수분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가오시면 되죠. 다트 유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저리 가세요 라고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인사를 서로 하고 그때부터 좀 친분을 쌓아가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 사귀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단톡방 같은 건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나만 빼고 없는 건가? 좀 이렇게 모이시는 그 멤버들이 있다면서요? 네네네네. 레귤러 팀. 아, 레귤러 팀? 네네네. 있어요. 6명이에요. 네. 혼자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대전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둘 다 되죠. 혼자 있으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연습을 하고요. 대전이 있으면 정말 스파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스파링이 좋기는 하죠. 네. 라이벌의 존재가 실력 향상에 영향을 주나요? 엄청 주죠. 제가 다트 시작했을 때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 라이벌한테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계속 올랐어요. 그 친구를 이기려고.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안 지려고 계속 올렸죠. 근데 그때 같이 하던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저랑 그 친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라이벌 구도 때문에. 되게 친한 친구인데 지는 거 되게 짜증났거든요. 아시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막 지면 깐죽깐죽거리고 막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이건 뭐 저는 감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네. 레이팅 A가 되고 나니까 네. 목표가 사라졌어요. 인디그램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잡는 게 좋을까요? 질문하신 분이 큰 오산을 하신 것 같은데 다트는 A가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스터 아웃이 시작되고요. 트리플 아웃이 시작되고 더블 아웃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다시 한번 A에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알지만 다시 A를 달았어요. 그럼 다음 더블 A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블 A 다음에 트리플 A가 기다리고 있고요. 트리플 A 다음에 마스터 클래스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마스터 25를 달았을 때 이제 다트 끝났다. 다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요. 자꾸 다시 24로 떨어지고 23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레이팅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다트는 완벽하게 10발 던져서 10발이 들어가지 않는 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어렵고. 피닉스 스타즈가 되고 싶습니다. 피닉스 스타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원 내역이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알려주세요. 피닉스 스타즈를 되시려면 피닉스 스타즈는 일단 뭐 면접을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스타즈가 아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원 내역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뭐 선수단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같이 선수가 있으면은 약간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소속감이 생겨서 좀 더 다트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스타즈 창단 멤버긴 한데 지금 현존 멤버는 아니어서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쫓겨나셨다고 점점. 아유 그럴 리가. 제가 뛰쳐나왔죠. 8강 진출 노하우를 물어보셨는데 다트도 습관 같아요. 예선전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계속 예선에서 떨어지고 입상을 하는 분들은 계속 입상을 하고요. 16강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정말 습관처럼 16강에서 떨어지고 8강에서 떨어지고 계속 이 습관을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이상에 올라갔을 때 그 문턱을 조금씩 넘기는 해요. 습관 같은 것 같아요. 먹어본 놈이 안다고 해본 사람들이 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습관을 깨고 좀 징크스를 깬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한 번 정도 하신다면 계속 이제 상위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기 차이가 있을까요? 와, 상당히 많아요. 온라인은 사실 지금 저도 계속 1년 넘게 하고 있지만은 집중도가 너무 낮아져요. 집중도가 낮고 집중에 비해서 일단 긴장도 많이 되지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괜히 그 쓸데없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원래 오프라인에서 던졌으면 이 정도 못 던질 텐데 온라인이니까 이 정도 던지나? 약간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이 정도로 던지면 오, 잘 던지네. 어, 그래 잘했다 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데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말도 안 되고 끝나고 전화 통화나 하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감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마지막 질문. 네. 좀 진지하게 여쭤보신 거 한 거 같은데 저도 사실 궁금하겠거든요. 네네네. 시그니처 배럴은 시그니처 배럴인가요? 이게 그 소속 그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시그니처 배럴을 만들어주는 조건에 퍼펙트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조건. 그런 게 있어요. 연간에 두 번 이상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얘가 어느 정도 이 나라에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줘도 된다. 약간 이런 걸로 좀 약간 나눠지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그 각 나라 각 국에서 좀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면은 시그니처 배럴을 좀 만들어주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시그니처 배럴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또 따로 있고요. 배럴이 판매가 됐을 때 일단은 그 회사의 스폰을 받아야죠. 일단 스폰을 받고 그 스폰 받은 후에 뭐 자기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네임드에 걸맞게 배럴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가 되면 알아서 연락이 오죠? 아, 그럼요. 무조건 오죠. 네. 여지껏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그리고 레이팅이 없는 분, 그거 공통 질문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종류를 받았는데 뭐 제일 생각나는 황당한 질문이 뭐 기억은 나세요? 어워드가 뭔가요? 어워드가 뭔가요?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하우스 TV 부러졌는데 배상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아무래도 박효준 선수니까 또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박효준 선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은 모두 다 여쭤봤는데요. 네네. 질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다트를 항상 하면서 뭐 어느 정도 뭐 상위 클래스도 분들이나 아니면 다트를 항상 같이 하던 사람들이 했던 공통의 질문에 다 똑같았어요. 다트를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과 그리고 C클래스 분들의 질문까지 이렇게 받아보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경험해봤던 것들이라 확실히 저도 이제 정말 고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귀엽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좀 어색하긴 한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